이렇게 해서 이게 남편 팔이에요. 아. 야. 아, 유라야. 아. 왜? 유라. 뭐냐고 컨셉이. 어? 지금 추워. 엄청 추워. 지금 영하로 내려가고 지금. 아, 그래가지고. 추워서. 추워가지고 뜨끈한 거 먹고 감기 조심. 우리 어제 독감 주사 맞았잖아. 아, 머리를 왜 썼냐고. 추워서. 안경은 뭔데. 눈도 추워가지고. 감기 조심하세요. 왜 근데 기분 나쁘게 웃지? 아, 뭐 오늘 계속 내가 웃으면 기분 나쁘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어. 이제 장 보러 가야 될 것 같아. 아, 요즘 저 안경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저 안경을 왜 저걸 바꿨는지 알아요? 그 선글라스랑 똑같은 사이즈거든요. 선글라스를 보고 놀려가지고 저거 샀어요. 선글라스 그거 물안경이냐고 해가지고 바꿨어. 네. 오늘 메뉴 뭔가요? 오늘의 메뉴는 네. 이제 오빠가 계속 짬뽕 뜨끈한 게 먹고 싶다고 짬뽕을 노래 불렀고 저는 네. 파스타뱅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둘이 합쳤어. 짬뽕 파스타에 합쳤어요. 근데 다음부터 오빠가 이제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그러고 어. 내가 육개장 먹고 싶으면 육개장에다 김치볶음밥 넣을 거야. 그리고 오빠가 라면 먹고 싶다 그러고 나는 만약에 비빔밥 먹고 싶다 둘이 섞을 거야 이제. 아, 그 이름 뭐야 그러면? 김치볶음밥이 아 뭐야 라면이랑 비빔? 네. 비빔라면. 비빔라면. 어, 좋은데요? 네. 오케이. 자, 그럼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짬뽕을 먹으려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해물. 근데 해물이 이거 어디서 저 트레이더스에서 샀나? 코스트코에서 샀나? 그 큰 봉지에 해물로 까져 있는 거 너무 유용하게 지금 큰 한 봉지 다 먹었어요. 이것도 괜찮고 코스트코에서 파는데 소불고기도 괜찮아요. 지금 불고기 해 먹기 좋으니까. 오케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죽어봐라. 그 희진이 언니가 리얼 페페론치노 한국산 하거든요. 요거로 넣을까? 요걸로 넣을까? 마무가? 오케이. 그럼 요거 진짜 리얼 매운 거? 오케이. 넌 죽었다 임마. 죽어봐라 임마. 바다가 있어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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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가 웃는 거는 무시한다고 하고. 아니 나는 기분 상 나쁘려고 거야. 아니야 웃겨서 웃는 거야. 토끼 뭐야? 그렇게 웃으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거야 내가. 아니 그럼 어떻게 웃어? 아니지 그렇게 말고 살짝 귀엽고 사랑스럽게. 아 진짜 이렇게 하는데. 일단 마늘에다가 올리브유에다 마늘을 먼저 볶은 다음에 할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네. 레시피를 막 올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 레시피 올리는 게 자신이 없는 게 처음에는 이 머리로 했다가 계속 추가되고 들어가는 것만 올려줄 순 있어요. 일단 올리브유를 사정 없이 때려요. 이렇게. 마늘, 편마늘을 여기다가 시술로 냅다 볼까요? 주방기구 조리도구 새로 샀는데 그걸 써볼까요? 꺼낼 수가 없겠어요. 마늘을 이렇게 볶아줘야 알리올리오 할 때 맨날 제가 이렇게 하는데 볼까요? 일단 사정없이 때려볼까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매워야 되거든요. 짬뽕 파스타니까 그래서 너희놈 죽어봐라 고추를 넣어야 돼. 너희놈 죽어봐라 맛 좀 봐라 고추 끓여서 이 녀석 죽어봐라. 고추 이빠이 넣었어요. 됐죠? 그런 다음에 아우 바빠라. 그다음에 양파를 양파도 넣어요. 그래서 슝 볶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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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내는 거요. 벌써 기름이 올리브 알리오 올리오 그 맛이 나요. 냄새가
다진 마늘도 넣어요. 다진 마늘 제가 참 예쁘게 갈아놨죠? 남편이 안 갈아줘서 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남편이 안 갈아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10번 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브유가 막 추가되니까 양을 레시피를 쓸 수가 없어요. 원팬 파스타라서 물을 일단 넣을 거예요. 뭔가 알려주면서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요리 교실 같은데? 양배추를 넣어요. 내가 열심히 가는 다진 마늘. 진짜. 여기다가는 맛술을 이렇게 넣어요. 많이 넣었어요. 맛술. 전그 비린내가 날까봐. 그 다음에 고추장을 넣었는데 이게 재작년 고추장이라서 조금 까매서 반반 넣으려고요. 저희는. 이랑 왜? 무치시라서요. 됐어? 매운 청양고춧가루거든요. 고추장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넣어요. 그건 뭐야? 이거 토마토! 아라비아따. 그리고 토마토 퓨레 이런 걸 넣는데 저희 집에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많이 넣을 거예요. 넣고 부족하면 이 양을 제가 몇 숟가락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고 아까 말했죠. 이따가 맛보고 물이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넣을 거니까. 청양고추? 네? 청양고춧가루? 네 이거는 청양고춧가루 아니에요. 아까 청양고추장 넣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넣었어요. 무겁네. 굴 소스를. 근데 매번 들어간 게 다 비슷하다. 아닌가? 맞아요. 근데 굴 소스는 약간 해물 들어간 데에다가 저는 뭐야 계란 볶음밥이나. 고추장을 왜 그러는데? 넣어요. 그리고 참치 액젓이 있으시면 참치 액젓 넣어도 되고 저는 치킨 스톡을 조금만 넣을 거예요. 치킨 스톡, 톡, 톡. 지금 나의 표정을 보여주. 좋아 죽으라 그러지. 아닌데. 어쩌나 지금. 좋아가지고 진짜. 어쩔 줄을 몰라. 뭐 어떡해. 이거 밥만 조금만 넣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넣어요. 이렇게. 여기다 넣고 헹굴까요? 저는 원팬 파스타를 할 거라서 오늘은. 그게 뭐야? 원팬 파스타. 한 번에 그냥 다 따로따로 한 팬에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남편 팔이에요. 야. 어머머머. 야, 이거 뭐야, 다. 지금. 근데, 오빠는 치우는 거 좋다고 했잖아. 진짜 많이 상스러워. 우리 엄마가 저 이렇게 하면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 뭐라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왜 저러니? 아,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저러냐. 우리 어머님이 봤으면 저 지랄 봐. 저 지랄 봐. 저 지랄 봐. 남편이 이불 조동아리를. 한 팬에다가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띠용. 대망의 중요한 거.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넣을 거예요, 해물. 해물을 띠용. 띠용. 이거는 청경채예요. 청경채도 이렇게 넣어주실 거예요. 짬뽕에 들어가면. 지금 계속 존댓말 쓰면서 이렇게다가 알려주는 게 뭔가 요리 고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고수는 아니고 들어가는 거지. 많이 물어보시니까. 아이씨야. 진짜. 아니 나는 계속 뭐 하면 돼요? 버터를 넣을 거예요. 제가 걸렸으니까 제가 치우는 거 아니야. 오빠가 있으면 어떻게 됐다? 오빠가 있으면 쌍 나온다.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그래. 했어 이렇게. 아까 그렇게. 아까 뭐하냐? 내가 했을 때랑 남편이 했을 때랑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 다른 부부들도 다 100% 똑같아. 자기가 아, 그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했어. 아 뭐해?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칠 거야. 아, 내가 쳐줄 거야. 내가 할 건데 왜 난리야? 왜 말을? 이렇게 듣고. 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제 뭐하냐? 뭐하냐? 아니 내가 뭐 아 하나 웃기려고 하는 건데. 야 하나도 안 웃겨 꺼져. 내 몸이 지금 파야 대파를 넣어. 헐 냄새는 일단 합격이에요. 제가 한번 간을 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이건 이따가 또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왜? 네? 왜 이게 뭔가 지금 많아? 국물이 너무 많아서 밍밍한 것 같아서요. 젓가락 짝짝이네. 괜찮아요. 우리도 짝짝이가 있는데 만난 거잖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 다 익었어. 맛있어? 응. 아 얘 내가 면을 반 찌개 넣어가지고 잘라서 넣었더니 안 퍼지는데. 와 기가 막힌데? 진짜 맛은 더 기가 막혀. 아마 코도 막힐걸? 감기 다시 걸려. 그렇죠, 닥터. 파슬리 톡톡톡. 총 없어? 웬 총? 나왔습니다. 누가 만들어줘.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여기다 스리라차를 넣기도 하더라고. 스리라차. 아 맞아. 그게 매운 거잖아. 맛있게 토마토 맛인데 매워요. 꼭 해먹어보세요. 토마토 짬뽕 파스타. 아 매워. 맛있다 근데. 맛있지. 해장 하려다가 한 잔 더 하게 되는 맛. 와 기가 막혀 이제. 죽어봐라 이러면서 내가 고추를 많이 넣었잖아. 내가 죽겠다고. 몇 개 내가 넣은 거 같지? 와. 포크로 먹어야 되는 파스타. 맞아. 와. 기가 막혀요. 근데 맵다 나도. 청양고추가루, 청양고추장에다가 페퍼론치노에다가. 맛있다. 와. 아 매워. 와 누나 이거 진짜 초이스 잘했다. 감기가 뚝 떨어지겠지. 진짜 매운데. 그 토마토 맛도 나는데 얼큰한 토마토? 그러니까 해장 파스타. 그 파스타 집에 가면은 저는 원래 항상 파스타 집에 가면 항상 먹는 게 짬뽕 파스타 있으면 이거 무조건 시키는 건 알리올리오. 근데 그거보다 이게 맛있는데? 싶어 먹는 거 매워서? 아니 그 사 먹는 것보다? 어 진해. 야, 인중에 땀이 잘 안 나왔는데 인중에 땀이 겁나 많이 났어. 양배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지 뭐야. 이거 토마토 소스 있으면은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야채랑 토마토 소스랑 나머지는 고춧가루랑 이런 것만 있으면 되니까. 해물이랑. 와, 와 땀이 비 오듯이 나 지금. 감기가 떨어졌어.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어. 너 이거 좀 튀네? 진짜. 와, 맛있다. 아, 매워. 어, 나도. 인정. 오늘 뜨거울 수 있네. 아, 어떡하면 좋지? 와, 덥다. 와, 근데 진짜 맛있네. 와. 와. 나도 한번 꺼져야 되겠다. 땀 흘리는 거. 땀 흘리는 거. 와, 대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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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운데? 맛있어. 해물 더 줄까? 이거 뭐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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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와, 좀. 와. 내가 이 정도 매운데 많이 맵겠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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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 말을 몇 번 했을까요? 와, 땀이 흘러. 와. 그렇지만 너무 맛있는 거. 와. 너무 맛있던데. 야. 아끼. 어? 방금 귀엽게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애띠 이렇게? 와, 이거 어떡해? 누나를 뒤집히는 맛. 그게 무슨 맛이야? 누나 뒤집히는 맛은. 근데 이거 진짜 술 먹고 다음날 끝장나게 돼. 해장 파스타. 이거 팔면 진짜 술 먹은 사람들 준수겠다. 근데 술을 또 먹겠지? 근데 안 돼. 내가 사람들 건강 해치기 싫어. 와. 와. 조개가 들어가서. 내 액지 이렇게 했어? 기어보려고? 그럼 어떡해. 그럼 대식이 어떻게 하냐고 오빠처럼 해? 오빠는 안 맞고 하잖아. 나 맞고 해. 브랜싱! 이렇게 하잖아, 오빠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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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서 굴짬뽕으로도 맛있겠다, 그치? 어. 뭘로도 다 맛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자기 손맛이 들어간 게 제일 맛있지. 약간 내 페퍼런스도 들어가면 맛있는 거야. 어떤 거 먹었어? 아무튼 먹어줬어.